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의 코너죠. 알고도 속는 보이스피싱. 이 시간을 통해서라면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문성훈 수석조사역 전화 연결합니다. 조사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저희가 이 시간이 첫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조사영님께서 전체 보이스피싱 금액의 66%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수법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저희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신고가 됐던 보이스피싱 녹취 파일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뭐 어디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 하나 디지털 연락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님께서 이제 중개업체 통해서 이제 필요 작은 부분 좀 신청하신 건 때문에 연락을 좀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이용 중이신 뭐 고금리권 채무, 뭐 러시안 캐시, 사나머니 이런 이제 그 고금리권 채무 이용하시는 부분들 10% 이하 때 전환 대환 대출로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신용 등급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측에서 연 이자 이제 10% 이하 때의 저금리 대환 상품으로 뭐 햇살론 상품이나 바꿔드리면 이런 상품으로 이제 정부 지원 상품으로 이제 지원차 연락을 좀 드린 거고. 현재 이용 중이신 고금리권 어디 이용 중이시죠? 많이 있죠. 예. 대부업권 그러면은 어디 이용 중이세요? 네, 저희가 실제 이 보이스피싱 사례 녹취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좀 대출 상품을 제공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걸 듣고 가장 궁금했던 게요. 피해자가 고금리 대출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지를 사기범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대화 내용에 고객님께서 중개업체 측에 필요 작은 부분을 신청해서 연락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고객은 이미 오래전에 사기범들이 보낸 저금리 대출 문자나 전화를 받고 상담을 받았고요. 아.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내가 어떤 대출을 어떻게 쓰고 있다고 알려준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멘트 중에서 사기범들은 예전에 이미 입수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모른다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용 중인 고금리권이 어디인지를 반복해서 묻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기범들이 이렇게 미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범행 대상을 출연해서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행 대상을 이른바 물색을 해놓고 네,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을 쓰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우리가 알만한 금융 대부 업체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캐피탈이라는 구체적인 금융기관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 있는 금융기관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도권 금융회사 이름을 골라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실제 금융회사 직원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있는 금융기관의 이름을 언급하면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들으셔서 다들 좀 느끼셨겠지만 사기범 목소리가 정말 약간 상담 직원 같달까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친절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사기범들이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같은 그런 일반적인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정부기관까지도 사칭하면서 정말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가 느끼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겉으로는 친절하게 느끼실지는 몰라도 결국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는 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마저도 모두 사기범들에게 뺏기는 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네.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부 지원금 차원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정부 지원 바꿔드림 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정말 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단어들이 전부 다 그 정부의 실제의 그 지원 대출 이름인데 네. 그걸 갖다가 이름만 따와서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기를 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저 상황에서 피해자가 결국 속아서 대출을 그럼 받겠습니다. 안내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수법이 진행이 됩니까? 네, 뭐 당연히 대출은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신용등급을 좀 상향을 시켜서 대출을 해야지 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당신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대출을 하나 받아가지고 받은 즉시 바로 상환하는 그런 거래 실적을 쌓아야 신용등급이 상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기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 자금을 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 피해자가 이제 여기 속게 되면은 피해자는 이제 주위 지인들이나 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기범들에게 돈을 보내게 되고요. 사기범들은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고 이제 위약이 잠적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용이 지금 이제 고객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신용을 상향시키려면 지금 당장 대출 일부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먼저 보내라.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앞서 들려드린 녹취 파일이요. 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이스피싱 체험관에서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희가 들려드린 건데 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이죠. 이 피해자분께서 그러면 직접 신고를 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클릭해서 접속을 하시면 다른 사람이 신고한 근원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근원 목소리를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고를 통해서 이 사기범은 붙잡혔습니까? 아, 네. 이제 범인 검거는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사기범들이 모두 검거가 돼서 더 이상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이렇게 사기범 목소리가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듣고 저희가 또 방송에서 이렇게 들려드리면 아마 이제 이 경험치를 통해서 피해를 안 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요. 특히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전체 보이스피싱의 66% 정도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수법이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자금 사정에 빠듯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요, 이런 전화를 만약에 받았을 때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니면 정말 금융기관에서 한 전화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전혀 판단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전부 다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네. 대출 필요 없어요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서 상담하고 영업하고 어디에 무슨 대출이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이라는 사기범들의 말에 이렇게 깜빡 속지 마시고 근처의 금융회사에 방문하셔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안전하게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절대 저금리 대출 관련 영업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 관련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만약에 이 전화로 개인정보를 이미 다 말을 해버렸고 금액까지 이체를 해버렸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최대한 신속하게 중금은행이나 입금은행의 콜센터 또는 112에 연락을 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이제 정보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나도 모르게 어떤 사기범들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제 사람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M세이퍼라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차단도 하실 수 있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두 뭐 금감원 사이트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M세이퍼 이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시고 본인 휴대폰에도 이미
사기범들이 보낸 악성앱이 깔려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냥 초기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화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